저는 지금 인천 종합어시장 내에 김치젓갈 전문 가게에 와 있습니다. 예, 김치젓갈에 대한 그 종류와 또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젓이 이게 새우젓 중에 최고 어떤 맛인가요? 이거? 네, 육젓은요. 네. 음력 6월에 잡은 거예요. 음력 6월에 잡은 건데, 네. 이것은 오젓이 끝날 무렵이니까 그래서 네. 김장 육젓인데 네. 예를 들면 육젓이라는 거는요 두 마디 정도가 돼야 허리를 폈을 때 새우젓을 폈을 때 이렇게 두 마디 정도가 돼야 육젓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육젓 아닌 건 뭐냐? 네. 비교가 될 거예요. 잠깐만요. 네. 보여드릴게요. 네. 머리끼리 자 이제 구별이 가셔요. 아 짧으네 그거는. 아, 이제 추젓이나 오젓은 이보다 아무래도 키가 작겠죠. 몸 사이즈도 작아요. 그러면 그렇군. 육젓과 추젓이나 오젓 사이는 네. 얘네들 사이는 어떤 사이냐? 어떤 관계가 있길래 젓이 다를까요? 사이즈일까요? 그건 마스크 쓰고 사이즈가 사이즈가 달라서일까요? 글쎄.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네. 제가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 박사님들하고 제가 식품 영양 박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예. 자료를 캐치를 해본 게 조사를 해본 예, 게 예. 어떠냐면 예. 아미노산이라는 성분이 다르대요. 아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그러네. 크기하고는 상관없는 건 새우지만 전혀 다른 새우. 그렇다면 얘는 뭘까요? 아 색깔이도 다르고 비록 두 사이즈 두 마디 정도는 되지만 네, 네, 네. 색깔이 다르다? 아니요. 물론 보이는 거는 다가 아니라 그랬어요. 네, 네. 오직 색깔이 다르긴 하지만 네. 성분도 다르고 용도가 틀려요. 육젓 종류는 묻혀 드시고 저장을 오래 해도 살이 안 나가지만 안 없어지지만 네, 네. 얘네들은 껍질이 약간 두꺼운 대신에 살이 있고 두꺼운 대신에 국물이 칼칼하고 시원해요. 달라요. 또. 아 그러면은 이제 요리할 때 쓰는 다르지요. 용도가 다르지요. 용도가 다르겠구나. 네. 그래서 이런 경우 뭐라고 써 있냐면 이쪽을 보세요. 요거를 자세히 보시면 추젓이라고 그래 됐죠. 네. 결합김치나 혹은 약새우젓이다. 왜 그럴까요? 글쎄. 얘는 간이 세요. 새우가 크고 살이 많으니까 크고 살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래 저장을 해도 되고 아미노산 성분이 많으니까 육젓은 그렇다는 거고 예, 묻혀 먹기에도 쫄깃쫄깃하겠죠. 살이 네. 많아서 근데 추적 같은 경우는 작고 그렇죠? 네. 작고 살이 껍데기가 얇고 네. 사이즈가 작으니까 한 마디밖에 안 되지 않으니까 금방 살이 내려앉고 저장을 오래 못해요. 물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합김치라는 게 뭐냐면은 네. 겉절이를 말해요. 결합같이 한다. 그게 그래서 벼락이구나 그게. 네, 그런 용도가 이제 되는 거죠. 네 오세요. 어시장 연합이라는 건 뭐냐면 약새우젓은 보이죠. 벼락김치나 네. 약새우젓이다. 네. 그러면 써드릴게요. 여기를 봐주세요. 벼락김치. 네. 일단 환자들이나 약으로 드실 분들은 어떨까요? 간이 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렇죠. 세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간이 약하고 부드럽고 아주 이렇게 바로 먹을 수 있게. 덜 짜단 얘기. 반찬 필요 없이. 그러니까. 덜 짜죠. 그렇게 해서 약새우젓으로 쓰는 게 바로. 추젓이에요. 새우젓이 가늘고 조그마니까 간도 약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75대 25로 육젓을 간을 했다. 그러면 추젓은 어떨까요? 더 약하게 했겠죠. 그렇죠. 퍼센테이지로. 네, 네. 그래서 약새우젓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하나 또 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네. 그 새우젓을 하나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네. 여기 보시면 빨간 새우가 살짝 들어있으면서 중간중간에 네, 있으면서 네. 붉은 새우젓이 있어요. 네, 네. 있고요. 그건 종류가 다른 거예요 이거? 그건 아,
아니 보여드릴게요. 있으면서 여기 보시면 또 알 들어있는 새우젓도 있어요. 아. 자, 이 새우젓이 바로 그 유명한 오젓이에요. 오젓이구나. 김장 오젓은 보리새우로만 돼 있는 빨간 새우로만 돼 있는 젓이지만 얘는 이런 육젓과 같은 좋은 새우젓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젓갈부에만 있겠느냐? 저기도 있잖아요. 저쪽을 화면을 길게 보세요. 저기. 아, 저 빨간 거. 저기에도 참... 있어요. 같은 집에? 아니요. 자,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본 빨간 보리새우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얘네들 국산 여기. 네. 네, 여기인데 빨간 새우가 있고 아까 그 하얀 새우젓이 말려진 상태예요. 자,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네. 맞죠? 네. 아까 그 오젓 종류가 이거예요. 아, 요 얘가 오젓을 건조시킨 거고. 그렇지. 얘는 아까 그 빨간 빨간 추젓 오젓. 추젓. 아, 노노노. 김장 오젓. 김장 오젓. 빨간 보루만 돼 있는 거. 네, 이게 네. 이거예요. 이거를 드셔보시면 말린 거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네. 맛이 어때요? 구수하고 시원하고 칼칼하죠. 그래요. 담백하고. 그럼. 네, 아주 맛있죠? 아, 그 아미노산이 많이 들었나 보다. 여기 대일산이 한번 보여드리세요. 여기 와서 삼 하나 추적 그냥 오젓. 아까 말린 거. 네, 그냥 오젓. 김장 오젓. 이거를 보리새우 빨갛게 말린 거. 김장 오젓. 그다음에 이게 김장 육젓인데 여기는 육젓도 들어 있다. 육젓인데 이것도 있지만 통통한 새우젓도 들어 있다. 그럼 새우젓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지. 그러면 거기 부산물이 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젓갈이 많아요. 김장에는. 뭘까요? 여기 있습니다. 짜잔. 예. 이게 이제 삭힌 거구나, 완전히. 그렇죠. 황색이젓. 밴댕이젓. 황색이젓. 밴댕이젓. 이게 김장할 때 함께 들어가야 맛이 제대로 다 나는 거. 아, 용도가 거.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갈치. 쑥젓. 겉절이용이죠. 갈치젓. 네. 갈치젓. 그 다음에 잡젓. 이건 뭐 이것저것 다 들어가는 건가?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사장님이 설명을 너무 자세히 잘 하셔가지고 제가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까 피아노도 수준급이고 또 전에 아이들을 가리킨 그런 경험이 풍부하셨습니다. 씻어서 네. 김치에 넣으실 때는 이렇게 다져서 넣으시는 거예요. 넣으시고 끓여서 하실 분들은 구태여 머리를 버려도 버릴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끓여서 뭐 저기 뭐야. 그렇죠. 여기에 있는 조그만 한 더 맛있는 맛이라도 빼내려면 함께 같이 끓여야 되겠죠. 오케이. 끓여서 식혀서 체에 내리시면 돼요. 네. 김치 종류를 하시는 거예요. 네, 예. 하시는 거고.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우리가 황색이젓은 그냥 김치만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치 말고 맛있게 또 먹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잘 씻어서 네. 이렇게 씻은 거를 프라이팬에 네. 식용유를 두르고 네, 이거를 올려놔요. 네. 약한 불에다가 구워요. 어. 옷을 하나도 안 입히는 거예요. 구워서 앞뒤로 구우면 네. 요 살이 네. 프라이팬에서 네. 이렇게 쭉 이렇게 일어나요. 따라 붙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쭉 일어나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녹차물에 밥을 말아서 드시면 돼요. 아하.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드시는 건데 황새기가 들어오면 새우리 들어오면은 네. 자기 친정에 우리가 네. 옷을 입혀서 네. 밀가루 묻혀서 계란을 익혀가지고 네. 그렇게 구워 먹는 이유가 네. 이거를 그냥 프라이팬에 구우면 살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옷을 입혀서 튀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마찬가지로 지져 먹어도 살이 다 떨어져요. 너덜너덜.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시면 돼요.
그래요. 아이고. 그다음에 밴댕이. 여기는 잠깐 밴댕이. 네, 밴댕이는. 예, 소가지가 아주 안 좋다는 네 아니야 이거? 밴댕이 속은 내장을 가늘어서 그래요. 아. 그래서 밴댕이 소갈딱지라 그러는 얘기가 아. 나오죠. 자, 이건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가르쳐 드릴게요. 네. 이렇게 바다에 저기 포코리에다가 물을 받아서 네, 네. 밴댕이끼리 부딪히면 밴댕이 비늘이 있어요. 네, 어. 밴댕이끼리 부딪히면. 네. 이렇게 비늘이 떨어져요. 비늘이 아직 안 보이지만 비늘이 있어요. 아, 그렇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비늘이 있어요. 어. 비늘이 자, 보여드릴게요. 나온다. 나, 어, 예, 나온다. 예, 예, 예. 이와 같은 비늘은 먹을 수가 없겠죠. 어, 크네 그건. 이제 그릇에다가 물을 담고 장갑을 낀 다음에 네. 밴댕이끼리 부딪히면 네. 이 비늘이 다 나와요. 아, 그래요? 밴댕이 비늘은 네. 버리세요. 아. 보이죠? 어떻게 씻어가지고 버리나? 그건. 네, 그렇죠. 버리죠. 네, 네. 버리고 이것만 씻어서. 네. 나 이렇게 머리하고 홍시만 따서. 네. 어디에다 넣을까요? 순무김치. 네? 그리고 뭐, 순무김치. 어, 순무김치. 그 다음에 이걸 팔팔팔 끓이면 고소한 맛이 나오겠죠. 네. 그 육수로 뭐를 한다? 동치미를 하시더라고요. 허허. 예, 동치미도 한다. 그 다음에 다져서 배추김치에도 넣는다. 그렇게 다양하게 쓰. 다양도 다양하게 용도가 쓰이는구나 이게. 예, 그 다음에 이걸 담가서 예. 아까처럼 이렇게 머리와 꽁지를 따서 토막을 내서 예. 이제 담그면 간이 좀 떨어지겠죠. 네, 뭐를 만든다? 밴댕이젓. 밴댕이 젓을 고춧가루 다듬기 내서 물엿 넣고 밴댕이 젓을 만든다. 식초와 참기름과 양파와 그렇게 다듬으면 어떻게 된다? 기절하게 맛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갈치 속젓이에요. 네. 이거는 갈치 속젓은 입자가 고와서 네. 다진 양념을 다 다져서 밥을 비벼 드시는 거예요. 비빔밥. 그럴 때 특히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넣으시면 또 기절한다. 너무 맛있어서. 아하. 그다음에 이거는 또 뭐를 한다? 양배추나 삼겹살을 네. 찍어 먹는다. 생물, 오이, 양파 이런 거를 찍어 먹는다. 입맛 그다음에 갈치를 보여 드릴게요. 갈치는 이미 할머니가 다 손질을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팔아요. 네, 네. 이거는 뭐냐면 토막을 내서 뼈가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네, 네. 숙성이 됐기 때문에 토막을 내서 갈치 젖으로 무쳐 먹기도 하지만 배추김치에 넣는 거예요. 배추김치에 넣을 때 생물 갈치를 넣으시면 김치가 빨리 익어요. 그리고 쉬어버려요. 그러나 갈치 젖을 넣으시면 김치도 빨리 안 쉬면서 갈치 젖도 빼서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한다? 이거는 끓이는 거예요. 끓여서 이 육수를 김치 하실 때 넣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잡젓. 잡젓은 다양한 생선이 들어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중화새우예요. 굉장히 크죠? 크네. 예. 네. 아까 그 새우젓하고는 틀리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들었나? 밴댕이. 밴댕이. 네, 마주 찾을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여기 보시면 갈치. 갈치. 새끼구나. 네. 그렇죠. 갈치 머리가 특히 맛있어요. 갈치 머리. 갈치 머리. 이건 뭐예요? 아까 그 중화새우보다는 훨씬 커요. 이런 새우보다는 대하, 손가락보다 더 커요. 머리가 여기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그렇죠. 네, 그렇게 있고 여러 가지 생선이 많이 들어있어. 미나머리도 덜어는 들어와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전부 끓여가지고 이 육수를 쓰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바다에 고무를 내가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각종 영양가가 다 들었다는 얘기는. 단백질, 그렇죠. 생선, 지방, 단백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몸에 좋으니까 고배야. 네, 고배다. 고배의 고배를 내가 먹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앞으로 오세요. 어때? 이 안에 거의 다 있는데, 시작. 보여드릴게요. 저기 보시면 멍게젓이 있고 가자미 식혜가 있어요. 네. 지금은 가자미 식혜를 동해안에서만 먹는 게 아니라 그게 일로도 오지만 직접 만드는 회사들도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청화에서 가가미, 황새기, 가리비, 창란, 씨앗 오징어. 오징어를 다져가지고 견과류하고 청화를 넣은 거. 약지젓, 오징어젓, 어리굴젓, 꿀뚜기젓.
아까 그 밴댕이죠. 네, 네. 쓸어가지고 무친 거죠. 명태 회전, 탕탕 낙지, 전라도식이죠. 낙지를 다져가지고. 아, 이거 다 젖으로 만드는구나, 이거. 모르죠. 그쵸. 모르시는 분 많아요. 조개에서 또 오징어, 낙지.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이게 염오징어인데 이건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어, 그래? 네. 개발한 거예요? 아니요, 옛날부터 있던 것들인데 만들어서 파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어, 이거 통이네, 오징어. 네. 통. 이게 뭐냐면 오징어를 내장과 이렇게 다 없애가지고 그 가운데 뼈도 있잖아요. 없애가지고 절이는 거예요. 절이는 거를 잘해야 이 탄력이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상해요. 절이는 걸 잘해야 어디다 넣느냐? 잘게 쓸어서 무치는 것도 있지만, 오징어 젖으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여기 있지만 썰어서 김치할 때 넣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염이 돼 있으면 김치들은 빨리 쉬지를 않아요. 생물이 문제예요. 생물을 많이 넣으면 김치가 빨리 익죠. 염도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멸치젓. 이거는 끓여서 김치도 하고 다져서 먹기도 하지만 제가 아까 황색이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보이죠? 네, 네. 살이 아주 그냥 네. 분리가 되는구나. 딱 이렇게 붙어요. 네. 근데 멸치를 봄에 들어오면 물을 넣고 지져 먹으면 살이 다 부셔져요. 근데 멸치 젖은 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똑똑 따서 조금씩 어디에다 먹느냐. 김밥을 드실 때 이거 한 점씩 올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하하, 그 별미예요. 간도 되고. 그것도 그러니까 김밥을 그 김밥에는 간을 하면 안 되지. 이거 하나씩 같이 드셔보세요. 끓여서 김치도 하고 다져서 먹기. 김밥 장사 해야 되겠다네요. 그렇죠. 하면 잘 드시겠어요. 나중에 전수해 드릴게요. 오세요. 자, 그다음에 소라. 소라 같은 경우는 골뱅이처럼 새콤달콤하게 무쳐 드시는 거예요. 이 상태는 절여져 있으니까 물에다 담가가지고 당침이라고 그래요. 당침을 해서. 간을 떨어뜨리고 깨끗이 한 다음에 얘가 떨어져요. 그러면 썰어서 골뱅이처럼 새콤달콤하게 무쳐 드시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같이 속젓은 있었고 또 이 고추. 고추는 일단 소금에 절인 거를 다시 씻어서 물을 빼서 양념을 하는 거예요. 올리고당이나 고춧가루, 파마를 다 넣는 거예요. 어. 됐죠? 아, 오늘의 공부 끝.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